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어제 제가 얼마나 급하면 땅콩 까다 저기 따느라고요. 말린 거 따느라고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해놓고 갔습니다.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 와, 이슬이 장난 아닙니다. 이슬이요. 아주 그냥 송송송송 맺혀가지고요. 대박입니다. 이렇게 이슬이 엄청 많네요. 와, 그 와중에 이 벌레들은 아주 그냥 모여가지고 노느라고 정신없네요. 여기 이슬이요. 이야, 정말 이 대박 사건. 이슬은 와, 이게 이제 서리가 되겠죠. 서리가 무서리가 내리는 이렇게 덮었습니다. 완전히 그냥 와 이렇게 저 비둘기 콩 콩대 어머나 어쩜 좋아 콩대 어떡하죠 혹시나 우와 대박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좋네요. 제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관계로 저 콩밭을 새소리가 많이 들리죠. 근데 여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. 이 역시 와, 이 참새들이 그 후각이 엄청 발달했나 봐요. 저기 몇 마리가 지금 나타났네요. 와, 이 비둘기가 나무에 숨는군요. 와, 이제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. 아니, 아이고, 저기 까마귀가 날아가고요. 와, 아마 이 나무에 다 모여 있을 듯합니다. 와, 이 넓은 밭에 세상에, 와, 콩을 다섯 번씩이나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, 네, 그 콩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셀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. 이거 다 합치면은 한 서른 포기 될까요? 그 정도로, 네, 얘는 엄청 익었네요. 얘는 빨리 걷어들여야 되겠습니다. 저 비둘기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관계로, 네, 빨리 해야 되겠군요. 아, 여기도 이슬이 장난 아닙니다. 이게 이제 며칠만 있으면, 둘, 넷, 여섯, 일곱 마리. 네, 서리가 내리면 얘들이 이제 점점 모여드는 거 보니까, 이 깨밭에 이제 내려앉을 모양이에요. 네. 제가, 부지런히 또이 수확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